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꿔놨는데요. 농산물 구매 형태도 그렇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비대면 구매는 가속화되고 있지만 아직 전통시장은 이런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의 지난 한 달 매출액은 38억 원. 1년 전에 비해 52% 이상 늘었습니다.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영주 장날의 매출은 3배 이상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설 선물용 구매가 급증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입점 농가 수도 확대하고 회원 수를 늘려서 사이소 쇼핑몰이 비대면 시대에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전통시장에선 상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어서 온라인 판매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안동 신시장의 지난달 매출은 대략 1년 전보다 오히려 30% 감소했습니다. 안동 신시장 345개의 점포 중 네이버 장보기에 입점한 가게는 단 20곳. 설사 온라인몰에 입점했더라도 관리가 쉽지 않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 시세가 계속 변동이 되니까 할 때마다 다 또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익숙치 못해갖고 전혀 온라인으로는 하나도 판매를 못하고. 1점포다 보니까 교육받으러 오시는 것도 좀 힘들고 실제로 이제 전문가가 1점포 한 집 들려가지고 설명해주고 이거 인터넷 팔고 판매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이게 안 힘들겠나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판매 추세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배송 기사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배송 기사가 이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을 미리 알려주고 준비를 해놓으면은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배송을 해주고. 하지만 경북 전통시장 197개 중 이렇게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갖춘 곳은 문경중앙시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가속화되는 만큼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